네, 2018년 고1 11월 모의고사 36번 순서 추론을 내신 대비용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게가 색깔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색깔에 따라서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가벼운 것들, 죄송합니다. 밝은 색깔은 좀 더 가볍게 보이고요. 좀 더 어두운 색깔은 무겁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에다가 진한 색깔을 위쪽에다는 좀 밝은 색깔을 두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원이나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아래쪽이 좀 더 지저분하게 좀 시커먼 좀 색깔을 갖고 있죠. 물론 이게 좀 지저분하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래쪽이 좀 어둡긴 한데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위쪽이 시커멓고 아래가 하얀면 되게 좀 불안하게 무거운 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색깔이 무게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출발합니다. 바로 구문 독기 시작하겠습니다. Color can impact how you perceive weight. 색깔은 당신이 어떻게 무게를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두운 색깔은 무거워 보이고 밝은 색깔은 그렇지 않게 보인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어두운 색깔을 below, 중요한 단어 체크, below brighter color, 밝은 색깔 아래에다가 놓죠. below란 단어는 반대말이 있어요? 네, 있네요. below의 반대는 바로 above니까 바로 포인트로 어휘추로 나왔죠. 여기 있는 below라는 건 전치사이면서도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읽고 싶은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at ease를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at eas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가 연결되면 이때는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문장에서 돌아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깔을 밝은 색깔 아래에다가 놓죠. To put the viewer, 보는 사람들을 at ease,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이 안에 놓여있는 상태 at ease를 먼저 체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놓여준다 라고 하는 거니까 부사로 봐도 되고요. 형용사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At ease. Product display work the same way. 제품을 진열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효과가 납니다. 자, 동사는 두 가지인데요. work하고 displays 둘 중에 하나가 동사인데 얘가 동사가 되면 work라는 녀석이 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work를 타동사로, 죄송합니다. 자동사로 효과가 있다로 해석이 되죠. 제품의 진열 또한 똑같은 효과를 방식으로 갖게 됩니다. Place bright colors product higher. 또 나왔네요. 중요한 단어, 별표, 반대말이 있어요. 여기도 반대말 있죠. 만약 그것들이 똑같은 사이즈라면 어두운 것은 아래다 놓고 밝은 물건은 위에다 놔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이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given that을 if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given that이라고 나와 있죠. 이 give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기본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이쪽이 좀, 네. 기분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if, 만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로 전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좀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PP 아니냐, give, gave, given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냐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만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provided, given 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영어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던 100년 전에 뭐 김옥균 같은 사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 부분은 우리나라 말이랑 안 맞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고민하면서 사전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돌아옵니다. 자, 돌아옵니다. This will look more stable. 이것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 보이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물건을 쭉 위에서 아래 이르기까지 편하게 브라우징,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shelving dark color product on top, can creat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주어는 shelv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shelving을 칠판을 좀 보면 선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F로 끝나는 shelf로 발음이 되죠. 그랬을 때 복수화되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shelves 보다는 shelves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이 내용에서 똑같이 나와서 선반으로 쌓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경우 shelving은 너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shelving으로 선반에 물건을 쌓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shelving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물건을 쌓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어두운 물건들을 위쪽에다가 쌓는 행위는 대절로 설명하는 illusion, 환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은 they might fall over, 그것들이 무너질런지 모른다 라는 환상인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것들은 앞에 있는 dark colored product로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라색이냐고요? 아닙니다. 둘을 같이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Which can be a source of anxiety for some shoppers. 물건 사람들에게 약간 걱정거리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Black and white, which have the brightness 0% and 100% respectively. 아까 우리 칠한 것 중에서 빨간색 별표 뭐였더라? 예, 뭡니까? 중요한 형용사나 부사, 어휘였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사로서 ly에 붙은 respectively는요, 각각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 respect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존중하다, 존경하다죠? respectfully 하게 되면 존중하여, 존경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예외적인 단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y 또 붙어 있는 단어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바탕으로 장난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체크하셨죠? 문장의 주어는 black and white입니다. black and white 이 녀석은 show, 보여주죠. show the most dramatic difference in perceived weight. 인식되는 색깔의 가장 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black is perceived to be twice. 검정 색깔은 두 배나 더 가볍지 않게 무겁게 여겨지죠. 여기 as 동등비교 나왔고 야 이거 뭐 여기다가 세모를 안 칠 수가 없네요. 반대말이 있으니까요. 검정색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검정색 쇼핑백에다가 똑같은 물건을 하얀색보다는 검정색에다 싣고 가는 것이 feels heavier, 좀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좀 더 무거워 보이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다고 벽돌 이런 거 사주면 안 되고 조그만데 하얀 거 주면 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비싼 거라면 검정색, 좀 더 진한 색깔이 더 무겁고 비싼 물건처럼 보이는 거죠. 저 오늘 시커먼 옷 입었는데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두 번 넘어져 보였어요. 시커먼 보니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쵸? So, 그러니까 작고 비싼 물건 like neckties and accessories, 넥스타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은 sold in dark color shopping bags or cases, 어두운 색깔의 쇼핑백이나 케이스에 놓여진 채로 종종 팔리기도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36번째 문제 순서 추론에 대한 구분 독해였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고요. 각각의 어휘들, 별표 친 단어들 꼭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잘 체크하고 어휘를 중심으로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